How do you think about this idea? 염소 꼬치입니다. 르완다에서 유명한. 아프리카면은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부소장님. 안녕하세요, 르완다 사무소 김건호 부소장입니다. 르완다 일자리 창출 사업 같은 경우는 르완다 전체의 청년 구직자들을 커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조사 단계에서는 르완다 국민들의 의견, 특히 청년 구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소통 채널을 마련을 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착수 미팅이거든요.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을 날리는 미팅이죠. 저희는 지금 르완다 개발위원회 RDB의 착수 미팅을 하러 왔습니다. 네, 이곳은 키갈리 취업 지원 센터입니다. 짠! 저희는 지금 무산제와 후예로 출장을 가는 길입니다. 무산제는 이곳에서 약 2, 3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멀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커세. 부장님, 예. 잘 먹겠습니다. 아, 예, 저 뭐야. 염소 꼬치입니다. 르완다에서 유명한 염소 꼬치 구이. 감자 어떠신가요? 맛있어요. 르완다의 명물. 르완다의 자랑이지, 감자. 그쵸. So you can come here by walk? Yes. I heard like for 12 hours. 3 hours to come here and 3 hours go. Home, okay. Go home. So because in your place, there's no Wi-Fi, there's no internet, there's no mobile. Yes, there is no internet, there is no mobile, there is no computer, there is no technology. 뭔가 먹나? 올려주세요. 우와, 맛있겠다. 마르게리타죠, 마르게리타. 오, 맛있겠다. 이곳은 후에 있는 취업 고용센터입니다. 출장을 마치고 사무소에 돌아왔습니다. 아, 너무 피곤합니다. 좀 내일 봐요. To find out the how to implement why this project is not losing data, where especially data, you know. 안녕하세요. 저희는 르완다 사무소 24기 와이피 김지영, 정희정입니다. 이른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르완다 사무소 직원들의 성비와 또 소통할 때 무슨 언어를 주로 쓰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데요. 현지 직원은 1:1 비율로 남성과 여성 직원의 수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르완다가 영어랑 불어 그리고 키냐르완다어 이렇게 세 가지가 공용어인데요. 르완다 사무소의 근무 환경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지영 씨. 네, 저희 사무소는 현지 지역을 개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지 느낌의 건물에서 일하는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사무소 각 방마다 화장실이 딸려 있어요. 여기 르완다인 집들은 대부분 방마다 화장실이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사무소의 장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네, 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지영씨? 네. 지영씨가 가장 사무소에서 좋은 뷰가 있는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영씨 여기서 일하면 네.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겠어요. 아, 스트레스요? 네. 네, 스트레스 하나도 없고 고개를 들면 이렇게 예쁜 뷰가 보이니까 스트레스가 풀린답니다. 굉장히 부럽네요. 먼저 르완다 현지 물가는 어떤가요? 지영씨. 일단 레시피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고 제가 어제 쌀국수를 먹었는데 한 하루 계산하면 14,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르완다에서 겪은 컬처 쇼크 같은 게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뭐가 있었어요, 정씨? 전 처음 왔을 때 식당에 갔는데 메뉴판을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알고 보니까 테이프에 QR코드가 있었는데 그걸 찍어야 메뉴를 볼 수 있다. 뭔가 아프리카면은 이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은근히 이런 게 잘 돼 있었고 또 음식도 배달시킬 수 있는 어플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혹시나 또 더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영 씨가 답변했을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안녕.